좀만 더. 중지! 우와! 대박. 23분 46초 7하나를 이렇게 미친 피제 스피너가 이렇게 돌아버렸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야! 지질입니다. 오늘은 지질이 바로 전 동영상에서 아주 그냥 시공의 폭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베어링 4중 세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4중이 아니라 혹시 더 달 수 없냐는 얘기를 어디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개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이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짠짠. 베어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6918ZZ입니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게 됐어요. 우와, 대박인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율적으로 한 바퀴도 채 돌지를 않습니다. 안에 또 오일이 얼마나 또 있었지가 진짜 벌써 또 걱정되네. 아 참. 사이즈를 대충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면 딱 90입니다. 아주 그냥 귀신 같은 사이즈죠? 그리고 외경은 125네요, 125. 네, 10cm가 넘어버렸습니다. 으아. 바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더 무시무시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베어링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게 사이즈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작아가지고 형번이 써져 있지 않은데 네, 603이라는 친구예요. 간단하게 이 친구의 사이즈를 한번 봐보자면 당연히 외경은 9mm겠죠. 그리고 높이는 짜잔 딱 5입니다. 5. 맨 안쪽에 있는 거랑 사이즈가 똑같은 친구고요. 내경은 3이에요. 3. 자, 이렇게 제가 새 친구 안쪽 거랑 바깥쪽 걸 하나씩 더 준비를 해가지고 총 6중 베어링을 한번 오늘 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깠을 때 사용한 이 송곳을 그대로 챙겨왔습니다. 사실 큰 사이즈는 까는 거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쉬워요. 오히려 지금 이따가 이 쬐까난 거 또 오늘 깔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준비됐어? 까볼까? 우와, 님들 역시나 등치가 클수록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오늘도 무시무시한 양의 그리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걱정되네요. 네, 아주 쉽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 친구도 한번 제주껏 잘 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장 작을만한 사이즈로 하니까 네, 이거 의외로 1분 안에 양쪽을 다 뺀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쬐까난 용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라이터 오일을 소량을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녹이면서 이 친구 제거 작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이 흥건하게 잠글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준 다음에 이게 이것도 같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준 게 당연히 좋아요. 자,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 센다 이씨. 자, 여기에 쏙 들어간 사이즈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와, 네,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오, 예스. 일부러 큰 용량을 샀거든요. 오케이, 역시 사이즈가 크니까 좋구만. 칫솔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닦였으면 좋겠네요. 아, 님들 참고로 베어링 세척은 심프님의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정리를 가장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베어링의 타입이라든가 그리고 세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들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터 오일같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지 못하는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 대용품을 심프님이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위에 카드로 띄워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미성년자분들이 이렇게 오일 제거를 위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면은 그쪽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으악. 네, 역시나 뒷면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로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한번 헹궈서 버렸고 다이소에서 파는 거 싸구려 2,000원짜리 사이즈 왜 안 열리냐. 야, 이 새끼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약간은 되겠죠. 야, 다 떨어졌다 벌써. 야, 몇 분 썼다고 이씨.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네, 아주 아까 다양한 세척 장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 친구도 바깥을 잡고 네, 이렇게 돌아도 네, 벌써 돌아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죽이죠.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쬐까는 친구는? 네,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60선보다 더 오래 도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은 피젯 스피너라고 불릴 수가 없는 단계로 왔네요.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똥 똥 어 리 이렇게 올려놓고 힘의 균형을 위해서 여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때처럼 이렇게 망치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 네, 여러분. 주변에다가 볼트너트 100날 붙여봤자 네, 베어링 겹친 것만 못하는 것 같은데요? 완전 재밌습니다. 원래 피젯 스피너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옆에를 돌리는 게 사용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겉을 잡고 네, 이렇게 속을 돌려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오, 님들 이거 되게 이상하더라. 오,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 이 가운데 친구까지 예쁘게 박아줘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한 게 좋겠죠. 오, 야. 여러분 시작 단계입니다. 밑에 바닥에는 3mm짜리로 이렇게 심을 만들었고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두고 컴프레서로 분 다음에 시작을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4개짜리의 기록이 6분 6초였거든요. 그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여러분. 저번 기록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6분! 네. 저번 기록이 6분 6초였거든요. 네.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아주 그냥 쌩까고 지나가네요. 네, 회전력 많이 약해졌습니다. 18분째에서 거진 멈춘 것 같고, 한 제 생각에는 19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약간 아쉽네요. 20분 못 갈 것 같아서. 19분 돌파했습니다. 네, 앞으로 1분만 더 돌면은 20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자, 20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중지! 우와! 대박. 23분 46초 7하나를 이렇게 미친 피젯 스피너가 이렇게 돌아버렸습니다. 해도 이 정도는 돌진 진짜 몰랐거든요. 오, 대박입니다, 진짜. 아까 전에는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바깥쪽을 잡고 돌리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2초 돌았습니다. 32초. 아무래도 바깥쪽을 잡고 돌리는 게 마찰력이 좀 더 많이 가져가나 봐요. 그리고 이 제가 잡고 있는 이쪽이 회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좀 작아지게 돼가지고 오래 못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안쪽만 도는데 32초 돌면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 6중으로 끼어버린 베어링들을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뭐 여건이 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집에서밖에 가지고 놀 수 없을 것 같은 장난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우! 예스! 쉬.